손을 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게 차이가 심할수록 이 과추가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와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끼리도 상관이 있으면 꼭 루머가 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과추형은 비뇨의학 전문의가 아니다. 아. 제가 또 평소에 워낙 말을 또 쉽게 하고 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쟤는 의사가 아닐 거다라는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저도 60분 잘 들어보면 한 5분 정도는 의사로 돌아오고요, 제가. 55분이 동네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것 때문에 루머가 났는데 저도 그래서 박사까지도 마쳤고 전문의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추형은 볼싱이다. 아니, 사실이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 자녀 두 명 있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또 잘못된 상식을 알리려고 나와서 열심히 얘기하는 그냥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가장입니다. 사실은 뭐 제 루머보다 더 밝히고 싶은 솔직히 대국민 꼭 밝혀야 되는 그런 루머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혹시 대한민국 남성들 평균 크기 혹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작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진짜?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인가? 아, 야. 왜요? 네, 맞습니다. 왜요? 그, 대, 네. 왜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 누구나 우리 김상중 씨처럼 그 말에 공감 안 하시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작다 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99년도에 모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때 20대 남성 그 음경 크기의 크기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을 해외에다 싣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논문에는 123명을 조사를 했는데 성기를 잡아 늘린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도 재고 실제로 발기를 시켰을 때 길이도 재고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그 이제 후속 논문을 적을 때 그냥 발기 길이는 빼고 그냥 이거 잡아 늘린 길이만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만 실리게 되었는데 영어로 실린 논문이니까 외국에서 이제 인용을 할 때는 그 논문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인용이 된 거죠. 졸지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기가 발기 후에도 9.6cm. 한술 잘못 떠가지고 또 이게 거꾸로 읽은 거예요, 누가. 6.9cm.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6.9cm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 돼,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크기는 제가 조사를 해도 그렇고 다른 문헌을 찾아봐도 한 13cm 정도이고요. 세계에서 작은 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아직도 우리 이게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속 얘기만 하면 되게 막 숨어서 보고 쉬쉬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무지하고 잘못된 선입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한 삶과 자신감 있는 인생을 또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쉬쉬하는 비뇨약. 쉬쉬하는. 이 쉬쉬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은 비뇨약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대표적으로는 산부인과는 여자가 가는 곳, 비뇨기과는 네네. 남성이 전문적으로 가는 병원 네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학과다 이렇게 맞아. 알고 있었어요. 남자 성기가 아플 때 가는 곳이다? 성기만 약간. 아플 때. 하여튼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약간 특화되어 있는 느낌. 예, 예. 그래요. 저는 이제 60이 이제 갓 넘은 사람인데 이제 비뇨기 계열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네네. 네, 그래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절실한 과가 아닌가. 네. 여기 계신 분들 중 젊은 분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솔직하게. 일단 비뇨약과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뇨기과, 네. 여러분들이라는 비뇨기과라 불렸는데 비뇨는 맞는데 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꾸 성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 이렇게 관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남성들만 가는 과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자는 산부인과 남자는 비뇨기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뇨약과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가 많냐면 저희 모친도 그 아들이 비뇨약과 의사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되게 자랑스럽게 뭐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꼬여서 아드님 무슨 과야 막 하면 비뇨기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아 무슨 과 무슨 과뭐 피부과 안과 뭐 뭐야 비비 아 비슷한 과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는 나오긴 나왔지만 비뇨기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017년도부터 그 비뇨기과를 정식으로 비뇨기과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라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죠. 근데 아직도 비뇨기과 의사들 자체도 간판 자체도 안 바꿔. 글자 한 개 늘리려면 또 돈 들거든. 기존 간판 바꿔야 되고. 진짜요? 그래서 비뇨기과라고 대부분 붙이는 경우 많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비뇨기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인식이 아직 좀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비뇨기과 하면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다루느냐. 비뇨. 그 비라는 뜻이 흐르다는 소리예요. 흐르다는. 그다음 요. 소변이잖아요. 이게 소변이 흐르는. 그래서 한마디로 소변과 관계되는 모든 과정에 연결되는 병은 저희 비뇨기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소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비뇨기과.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모친도 최근까지 방광염이라든가 약간 요실금 증상 있으시면 산부인과 가셨더라고요, 그게. 뭐 이게 부끄러워서 가신 것도 있지만 잘 모르셔. 근데 실질적으로 요실금이라든가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변, 배뇨계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산부인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뇨기과까지 다루는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다행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악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치료가 힘든 상태에서 비뇨기과를 다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다 이게 다 비뇨기과는 남자들만 가는 과고 뭐 성병, 약간 음경 확대, 성기 이런 쪽만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전립선암, 그다음에 방광암, 신장암, 요관암 전부 다 소변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비뇨기과로 가시는 게 제대로 가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병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 말 못하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나 수술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담당을 하는 분야니까. 그리고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여성분들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아 또는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가 따로 또 있어요, 보면. 생각보다는 비뇨기과까지 하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성기부터 암수술까지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비뇨기과에 오는 걸 꺼리시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뇨기과 가면 바지를 내려가지고 자기 생식기를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뇨기과의 대부분 검사는 문진으로 끝나는 경우 많고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도 소변 검사나 피검사 같은 것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실제로 바지 벗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남자가 봐도 바지 벗으려면 에이, 올려 하면 안 봐요. 너가 왜 봐야 내가 이거. 진짜 오해하고 계시네. 네네, 그러니까 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바지 벗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지 벗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바지를 벗는 경우는 방광 내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립선 검사를 할 때 약간 성기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성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남의 성기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아무 그 허리끈 잠옷에 채우셔도 돼요, 그냥.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자기 꽈쳐도 보잖아요, 이렇게 오줌 누면서도. 그러면서 약간 어린 애들이라든가 청소년, 아니 특히 애들, 말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에 잘 봐줘야 되는데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또 알아야 되는 비뇨기 응급 있습니다, 보면. 이게 보통 주 양육자가 엄마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얘가 뭘 요구를 하는지 애가 막 울기만 울고 잘 몰라. 그래, 이런 아들 둔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면 그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히틀러는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괴링은 두 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작았던 것은 무엇일까? 내용이 꼭 수수께끼 같잖아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고아? 맞습니다. 정답은
고환이에요, 고환. 그 히틀러의 고환이 하나뿐이었대요. 되게 놀랍죠? 이 내용은 독일의 역사 교수가 그 이전에 히틀러가 1923년 미넨에서 맥주홀 폭동이 실패하고 아마 이게 구속됐나 봐. 그때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 검사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 자는 매우 건강하다. 하지만 잠복관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잠복관은 태어나기 전에 자 고환이 이제 음낭 속으로 완전히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음낭 알죠 주머니. 근데 두 개가 쏙 나와야 된단 말. 근데 어떤 상태에서든 음낭까지 다 못 내려오고 이 복강이든 통로든 거의 입구든 걸려 있는 게 잠복관이에요. 이런 경우는 애기들 태어나면 만져보잖아요 보면 그 하나가 없어 만져도 보다 보면 약간 위에 걸린 경우도 있고 이게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복강 안에 심지어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체중으로 태어나면 이런 또 잠복고환이 또 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고환이 안 보여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기다리면 자동으로 내려와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보면 옛날 분들은 아이고 크면 다 나온다 생긴다는데 그게 갑자기 왜 생겨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18개월 안에는 무조건 치료를 받고 다시 밑에 당겨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고환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재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네. 태산붕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산붕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그 형격하게 차이가 나. 네네네. 그게 그런, 그런 경우였죠. 아. 하나가 좀 덜 내려와가지고 못 자라고 한 놈은 어휴, 얘 때문에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 더 커진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남자가 바지 꽉 끼는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까? 안 되죠. 바지 남자는 선선하게 이렇게 네. 습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여자들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하체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습진 걸려요. 습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 만드는 세포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따뜻하면 안 만들어요, 애들이. 시원해야 만들기 때문에 주변보다 한 1.5도에서 한 2도씨 정도 낮아야지. 얘들이 왕성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낭에 정상적으로 위치해야만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복고환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복부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이게 고환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까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복고환 경우도 수술로 치료 10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개월 이전 시기 놓치지 말고 무조건 하시라. 그리고 고환염증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밤중에 애가 아파서 울고 막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울기만 우는데 보니까 고환이 한쪽 빨갛게 부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면 아이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해열제 먹이고 버티다 보면 고환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고환이 스스로 꼬여가지고 혈관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스스로 죽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고환 잘라내야 돼요. 어휴. 근데 제가 뭐 이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꼬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 비슷하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꽈추를 보면서 불알을 딱 잡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넘기는 방향. 이렇게 돌리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더 꼬이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 방향으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꼭 엄마한테만 육아를 다 맡기지 말고 아빠들이 또 아들이 있으면 이게 또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 우리 전립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방광이 위에 있고 전립선이 밑에 있는데 전립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또 이게 크기는 좀 상이하지만 그 전립선이 크면 소변 보는 게 힘드니까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전립선이 대략 크기는 한 20g 정도. 우리 밤이죠 밤. 우리 가을에 밤 많이 먹잖아요 밤. 그 밤 딱 크기야 밤 크기. 근데 30, 40대부터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계속 커지고 50대, 60대 되면 50% 이상에서는 비대져 있어, 이미. 다 커져 있는데 이거 증상이 심하다, 안 심하다,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인의 뭐 한두 배 커져도 비대증이고 다섯 배, 심지어는 저는 한 10배, 15배가 커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여자분들은 요도가 바로 연결돼 가지고 한 4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변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는 바깥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보면. 길도 길어. 근데 거기 굳이 또 중간에 전립선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얘 위에 제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전립선이고 그럼 얘가 커지면 밖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오줌길 안으로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되게 네. 염증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증이랑 관계 없고 얘들이 이제 뚱뚱하게 살이 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길이 저만큼 좁아져 있으니까 그 소변도 양이 작고 잔뇨감도 남고 남아 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도 후련치도 않고 네,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전립선이 옆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방광 쪽으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계속 막 들이대. 그럼 방광이 자극되니까 소변이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요도를 눌러가지고. 예.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간단할 때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데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요 밑에 근육처럼 생겼죠, 이게? 네네. 요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략근. 오줌 참을 때 힘주면 얘를 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그 요실금 생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자르다 보면 요 근육이 약간 다칠 수 있거든. 자르다 보면. 그래서 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게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폐암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2014년 바이칼로에서 발견된 4,500년 전에 죽은 남자 유골인데요. 연구 결과 이 유골은 한 35세에서 한 45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역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으로 죽은 인간 유골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아, 전립선암. 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머리뼈까지 암세포가 다 발견된 거예요. 아~ 이분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통증이 심해가지고 돌아가셨을 건데. 근데 이 유골에 발견된 게 뭐 뭘 의미를 하느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도 익숙한 병이 암이잖아요, 보면. 근데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죽음에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또 이뿐만 아니고 2200년 된 이집트 미라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전립선암으로 이게 추정되었거든요. 아니 근데 전립선암인데 유골 머리에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전에 그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렇게 응급실로. 이 전립선암이 이 뼈로 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약할 거 아니에요. 툭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말기 전립선암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뼈로 전이가 제일 잘 되는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 두 유골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부족장 아니면 왕으로 추정되는데 왜일까요, 과연? 전립선암은 그 흔히 우리 황제암, VIP암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데 실제로 우리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 야키토 일본 왕,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대통령, 그다음에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 같은 분들도 전립선암으로 투병하셨거나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왕이나 대통령, 유명인사들이 전립선암에 잘 걸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잘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화된 식생활 되면서 전립선암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설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면 전립선암이 많이 노출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4,500년 전에 35살, 45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수인 거죠, 솔직하게. 다른 암들은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립선암은 10년 이상 보통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면 그 이유는 전립선암 자체의 암세포가 증식이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검을 해서 보면 한 14%까지 전립선암이 같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그 미국에서 암 발생 통계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1등이에요. 우와. 사망은 2등이고. 어머머.
그만큼 전립선암은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심각한 병이에요. 최근 우리 국내 남성 암 발생률도 5위 안에 몇 건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 후유증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전립선암이 부작용이 있느냐. 그 네.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일부분에서 발기부전, 요실금,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우리 정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정액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있거든요. 같이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신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나는 이미 뭐 아기는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마지막에 그 팍 발사하는 느낌 있잖아요, 보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잠시. 나 이쪽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지. 아니, 그 보는 만족이 크단 말, 솔직하게. 아니, 남자들이 공감하잖아. 이게 저만 쓰레기 만들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나가.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전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휴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대신, 발사가 안 되면 몸 안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아니요, 그 만드는 기관이 없어졌다니까. 장기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냥 느낌만 나고 대신 그 느낌은 느낌 나나. 그 느낌이 이렇게 절정 으악 해서 팍 했을 때 걔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되게 속상하겠네요. 그게 너무 싫지만 일단은 수술 암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재밌는 또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전립선 질환이 태어난 달에 또 영향을 또 미친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와. 태어난 달? 우리 혹시 몇 월 달에 태어나셨나요? 저는 8월생입니다. 저는 12월이요. 저는 12월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남편, 친한 사람, 남편이라든가. 남편은 12월이요. 똑같아요. 우리 김원현 씨는? 7월생이요. 7월, 여름이네요. 그러면. 네. 저 6월생이요. 그러니까 6월이면 7월이 어차피 더울 때고. 몇 월생이세요? 저는 이제 음력 6월 17일이거든요. 아, 양력으로 합시다. 다 양력으로 하는데 갑자기 또 계산하기 힘들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늦게 하시는 바람에 주민등록상으로는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더울 때 태어나셨네요. 추울 때 태어나신 분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신 분 중에서는 나르샤님 남편분. 왜요? 여름에 태어난 남성보다 겨울에 태어난 남성이 전립선이 좀 더 크고 그다음 전립선 암이 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조사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임신 초기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 모체의 멜라토닌 양이 적어지고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태아에 증가된 호르몬이 나중에 중년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전립선 암 같은 그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여름에 태어났고 겨울에 태어났고 안심할 건 아니지만 겨울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기는 약간 좀 반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비례? 아까 여름이라고 하면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보셨어요, 근데 전립선을, 근데 신랑 전립선을. 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아, 죄송해요. 아니, 정력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아니. 다시 봐야 되고. 정력이랑 다르 아니, 그러면 그 구멍을 보셨어요, 아무리 이렇게. 덥다, 더워. 몇 월생이세요? 저도 우리 과치형이 예. 네. 과치형인데 저도 3월생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럴 때 태어났죠. 그래서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력에 좋은 음식은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얼마 전에 진짜 제가 김원효 씨하고 제가 술 한잔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장어 꼬리만 그래 드시더라고 진짜. 근데 남성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뭐 마늘, 부추, 뭐 장어 많은데 뭐 모든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면 다 좋은 거죠. 근데
혹시 럭키 씨는 인도에서 이렇게 뭐 특히 뭐 정력에 좋은 그런 음식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면은 네. 실라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라지트. 실라지트 안 들어봤는데. 실라지트가 북쪽 히말라야 쪽 근처에서 나오는 약초예요. 네, 저도 필요가 없어 먹어보지 않지만 들어보기만 했어요. 받아 적어놓으세요 여기. 네. 아, 어, 괜찮네요. 근데 비뇨약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은 늑대의 사과라고 불리는 건데 바로 토마토. 토마토 좋다. 토마토의 그 붉은 색소 성분이 라이코펜인데 얘가 되게 좋아 보면. 그래서 전립선을 강하게 하고 여성분도 유방암에 예방 효과 있다고 하거든요. 암 예방에 이제 특이한 그러니까 특효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토마토 좋아한다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 15개 정도에서 한 20알 정도 이렇게 방울 토마토라도 집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전립선 같은 질환이라든가 뭐 요로 결석 이런 경우에는 통증도 수반되고 불편하잖아요. 소변도 안 나오고 하니까. 빨리빨리 병원을 찾기 때문에 비교적 좀 치료가 돼. 근데 조루, 지루, 발기부전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 3초인데, 아, 이 친구는 30초야.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 너무 뜨끔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마 3초겠어요, 근데. 근데 성기능장애라든가 성병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워 잘 숨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좀 딴소리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딴자마자 저 조루병 왔습니다. 저 발기부전이에요. 이렇게 말 잘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아, 젊을 때는 참,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면서 또 자기 주변 얘기해. 아는 의사 있는 얘기하고 딴소리 막 해. 그러면 제가 그 민망하지 않게끔 딱 어느 적절한 시기에 발기인지 조루병 딱 찌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미국계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성기능에 문제 생겼다. 그럼 너 치료 받겠어 하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18.8% 한 2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된대요. 다 숨기는 거죠. 아, 민망하게 뭐 그래 나이 들면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성기능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숨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초록창에 검색만 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 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은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속설들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이 부풀어지면서. 아마 비뇨학과만큼 속설이 많은 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조루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시중에 떠도는 얘긴데 이 과추를 탄산수에 담그고 있는데. 에? 에? 어디? 에?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막 그 회자 됐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뭔 소리냐니까. 아니 탄산수를 먹어야지 그걸 과추 왜 담그냐니까. 처음에는 한 30초 담그다가 나중에 한 2, 3분 담그고 버텼다 하더라고 이렇게. 아 그러면 진짜로 뭐 조루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진짜 유언장이 아 여보 나 죽을 때 양지 바른 곳에 시원한 탄산수랑 같이 묻어줘. 저승에서는 내가 탄산수 담그고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탄산수 제가 그래 좋아했는데 못 먹는단 말이죠 진짜 기분 나빠. 진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태리 타월. 그 막 문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예민한 기두 부분을 막 문질러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반신욕도 아니고 뜨거운 데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보면 그 여름에 그 백사장 보면 모래 엄청 뜨겁잖아요 보면. 네. 아 정말. 철사장 하는 거예요 진짜. 철사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집에 가서 탄산수 담그시면 안 돼, 진짜. 특히 정력 얘기만 나오면 이토록 속설 얘기가 많은 게 없을 텐데 혹시 주변에서 들은 뭐 정력 같은 데 관련된 요즘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그 탈모에 대해서도 아, 탈모.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네네. 이제 탈모약들을 많이 네네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모약이 네. 굉장히 그 남자들의 정력이 안 좋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김상주 씨는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네요. 이제.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머리칼.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탈모 치료제는 그 남성 호르몬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덜 빠지는 역할하고 근데 그 부작용이 성욕을 떨어뜨리고 발기력도 떨어뜨리고 정자의 약간 양도 떨어뜨리고 약간 부작용이 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또 약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대부분 너 약 끊을래 성욕을 포기하려 하면 젊은 분들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약을 포기하죠.
아니라니까. 전부 다 성욕을 포기해, 전부 다. 아, 진짜요? 진짜요? 머리가 없으면 못 만나잖아, 여자를. 아, 일단 있어야 만나니까. 그래서 일단 만날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와, 얘는 버티고 만나고 친해지면 약을 서서히 끊는 거죠, 이렇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살쪘을 때 가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몸에 묻힌다는 생각을. 묻힌다. 예. 오, 맞는 오. 말이죠, 이게. 일단 뭐 남자 얘기는 살이 찌면 성기가 작아진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화비만 오지 않게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세 이럴 때 이제 2차 성징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소리도 막 굵어지고 가추도 막 갑자기 막 커진단 말이에요. 막 고환도 막 커지고 하는데 그때 엄청 비만이야. 그러면 살은 여성 호르몬이 주로 관계를 하고 근육은 남성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 살이잖아요, 살. 여성 호르몬이 좀 득세하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고환도 크게 하고 과추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중요한 시기 다 놓쳐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인 돼가지고는 이미 안 돼. 그래서 음경외소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화비만이 있거든요. 비만은 또 비단 그 어린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비만체형이라는 게 단순히 막 덩치만 커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지방, 전체 지방에 비해서 체지방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과추는 솔직하게 다른 장기랑 약간 틀려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과추 커질 것 같으면 어휴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남자들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과추는 해면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에다가 얇은 백막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근막, 심재근막, 표층근막, 피부 등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쌓여 있고 지방세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쪄봐야 해면체는 살이 안 쪄. 그래서 살이 찌면 치골이라든가 주변 조직이 살이 막 늘어나니까 과추가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추가 되게 작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이 많으면 성관계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이 너무 많으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살이 쪄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과추 자체를 크게 해야 되는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다면 평소에 살이 안 찌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 진짜? 아니 사정을 많이 하면은 그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어떤 사정 말하는 거야? 여보 용돈 좀 올려줘. 그 사정. 아니요. 제발 저거는 늦게 들어갈게. 아니. 까비 말했다. 이게 팍 이거. 아 그 사정. 아 근데 진짜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정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을 거다. 네 들어봤어요 그러면.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전에 그 중국의 황제한테 방중술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을 엮은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죠 아마 소녀경에게서 이렇게 사정을 하지 않아야 장생할 수 있다 하면서 접이불루라는 말이 나왔는데 과연 정액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정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인가? 정액을 아껴야 된다는 거는 비뇨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기계에도 기름 쳐놔야 되지. 그거 너무 안 쓰면 못 쓰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이렇게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액도 배출하고 해야지 우리 몸 생리상 너무 안 쓰다 보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도 사정을 좀 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그 참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배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 크기하고 네네네. 성기 크기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코가 크면 오! 스트롱맨이다. 같이 크다. 크기도 클 것이다. 우리 예전에 고전 심청전 보면 뺑덕어범 아시잖아요, 그분. 그분이 막 코가 큰 총각만 있으면 그렇게 막 떡을 사줬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가 큰 총각이 정력도 좋고 그것도 막 되게 크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코가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심벌인데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한 7천 명 이상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싱싱한 과추를 봤잖아요 제가 얘를 땡겨도 보고 막 느려도 보고 하면서 길이도 재보고 물론 이렇게 동의서 다 받고 가락해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가 데이터 발표가 나온 거죠 한 6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코 크기랑 약간 관계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왜 이런 걸 왜냐면 코 좀 그만 만지시고 근데 약간 아니 코 수술하면 코만 커지 이게 왜 커져 갑자기 코 수술하면 이게 막 가지고 커지고 있어 이렇게 아니 머리 속에 다른 건데 들렸네요
저는 네. 이제 듣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네. 순간 네. 너 그러다 큰코 다친다 네. 이 얘기가 범상한 표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큰코 다친다. 네, 큰코 다친다. 왜 하필 큰코 다친다? 다치면 이것도 다치는 게. 네. 아, 코가 휘면 꽈추가 인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 싸우다가 코한테 빡 맞아가 코가 빡 휘면 꽈추까지 빡 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아, 두 개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할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국내에서 그 음경 크기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보면 2009년도 논문인데 그 우리 손을 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짧다 손들어 봐요 남자 중에 여자 말고 좀. 아니 검지가 짧다 약지보다 검지가 짧다 손들어 보세요. 많이 짧다 손들어 많이 짧다. 어 이분도 많이 짧네. 많이 짧나? 비슷하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게 더 긴데. 나는 이게 짧아. 결론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하고 이게 차이가 심할수록 이 꽈추가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아, 저는 여기 이분이 이게 더 긴데? 네 이쪽이 두 번째가. 아이고 어쩌라 이거. 아이고. 아니 내일 병원에 가면 돼요. 예 네, 재밌지 않은 귀여워. 소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와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끼리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막 황당하게 만드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죠. 보통 확대라든가 자위에서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병원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관념이 좀 약간 잘못된 분들도 많고 물론 확대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되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속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저는 부작용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으로 적은 거거든요, 논문. 뭐야? 그게? 엑스를 찍었는데 이게 쇳덩어리 같은 게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 네.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쇠 막대 자석. 오른쪽도? 예.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개만 넣고 빨리 병원에 온 거고요. 뭐 어떻게 넣지? 그러니까 요도로에서, 그 깊은 요도로에서 잡아넣는 게 더 신기해. 전립선도 통과해야 되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진 없지만 자석이 48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경우냐면 자석을 넣고 요도에 넣고 자위를 한 거야, 자위를. 그러니까 그런 자위가 좋았나 봐 자기가 안에 넣고 막 하다가 약간 좀 깊게 들어갔거든 어? 안 빠져나온 거야 자석을 한 개 더 넣었어 이걸 붙여서 나오려고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안 나오죠 같이 들어갔지 48개까지 넣어서 뽑아보려고 하다가 아 더 이상 하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온 거죠 이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수술해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별별 사람 많아 전선을 안 잡아넣는데 방광 안에 전선이 말려가지고 한 2, 3m 되는 전선이 들어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변명하는 게 무조건 똑같아. 술 먹고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넣었대.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런 친구들 오면 술 먹고 친구 넣었죠 하면서 네 하면서 이렇게 질러 한다. 굳이 들을 필요 없단 말이야.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도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거. 바세린. 네네, 바세린 그, 바르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상처 치료에 후머시기 있잖아. 마머시기. 그런 거 녹여가지고 이게 액체의 성질이 있을 때 걔를 주사기 해가지고 이 꽈추 안에 잡아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99%, 100% 나중에 병원 와가지고 음경 있는 살 다 도려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과 껍질째 계속 베어 먹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중간만 쏙 남고 없어지잖아요, 이게. 자, 꽈추 기도만 달려있고 밑에 이렇게 생선뼈처럼 여기 달려있어요. 이런 잘못된 그 자극을 쫓는 분들은 결국에는 병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진료를 보다 보면 털 때문에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없단 말이에요. 같이 찾아야 돼. 그래. 너무 작아 너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 이 정도 평균입니다 말하면 이 새끼 이렇게 평균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농담도 못해요. 이렇게 근엄하게 어릴 때 좀 비만이 있었나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음경 왜소증인데 외국에 보면 그 내사전에 불가능 없다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보면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검시한 의사들이
이 고환하고 가출을 봤는데 유난히 작아가지고 아마 이 내분비 질환을 앓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데 뭐 그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근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은 예전에 말 타고 다니잖아요. 보면 말 타고 다니면 계속 이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과도하게 해운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 피가 잘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 고환이라든가 이게 음경 발달이 좀 왜소하지 않았느냐.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 사이클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이클을 많이 타면 남자들 전립선에 안 좋다.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자 모양 딱 생각해보면 그게 딱 의자 아니면 어찌 돼요, 이렇게. 창자가 쭉 밑에 다 누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짜부라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페 뼈로 또 막혀져 있어. 애가 탈출구가 없어. 아니, 이게 얼마나 불쌍해, 전립선이. 그러면 피가 안 통해요. 우리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도 10분 이상 800에 주면 싫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자전거를 1시간, 2시간 타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전립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전립선 안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전립선이 덜 눌리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70대 노인분이었는데 확대수술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관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기가 잘 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말해주는 거 알고 있다고. 내가 그거 모르고 왔겠냐고. 아유, 그러면 내가 농담 말하잖아. 아유, 할머니하고 금술 너무 좋겠네. 할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래.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옆집 뭐 박영감하고 아, 내가 30년째 목욕탕 다니는데 맨날 작다고 놀림 받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자존심. 목욕탕 갔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항상 수건으로 가려졌던 자기 자신이 밉다는 거죠. 하겠다 했는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워. 한 2년간 아마 목욕탕 못 가셨을 텐데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해 진짜. 이분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고 일단.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교인가 거기서 콘돔 씌우는 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렇게. 어. 중학생한테 무슨 콘돔이냐고 장난하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콘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격 보면 너무 진지하고 그냥 하지마, 크면 다 알아, 하지마, 하지마. 막 노래 가사도 있잖아, 막 서태지 노래에도. 어른들은 항상 말하지, 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가사에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성격은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격 보면 너무 진지하고 그냥 하지마, 크면 다 알아, 하지마, 하지마. 막 노래 가사도 있잖아, 막 서태지 노래에도. 어른들은 항상 말하지, 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일이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가사에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성교육은 어떨까? 이게 덴마크에서 나오는 성교육 책인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5세부터 교육을 한대요. 근데 내용 보면 실제로 남자가 성관계 하는 게 그대로 나와. 피스톤 운동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에 발사되는 게 다 나와, 보면.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에이, 그거는 개방된 서구 사회니까 그럴 거다고 말은 하는데 중국에서는 성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대요. 베이징 사범대 출판부가 개정해서 만든 건데 새롭게 내놓은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 과추가 서가지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안에. 저런 거 보는 것도 민망할 수준인데 굳이 침대에 묘사를 해놨잖아요, 저렇게. 아빠, 엄마 저렇게 누워있으면 애 만드는 거야 라고 이제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성교육 많이 들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는 좀 발칵 뒤집혀지고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미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이. 중학교 정도만 되면 성관계 영상 안 봤을 것 같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이미 머리, 몸은 서구화되고 있는데 그 성에 대한 인식만 쫙 계속 바닥에 깔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보면.